미쳤어. 개소리 하지 마. 오징어 게임의 알리 캐릭터를 통해 많은 이들에게 제대로 존재감을 드러낸 인도 출신 배우 아누팜 트리파티. 오징어 게임 이전에도 많은 한국 작품들을 통해 모습을 드러냈다고 하는데, 이 영상은 오징어 게임 이전 배우 아누팜 트리파티의 출연작과 그 모습들을 담은 영상입니다. 드디어 고마 확 진짜 시지. 황정민이 연기하는 노인 덕수는 젊은 시절 독일의 광부로 파견을 가 가진 고생을 했었는데, 저러니까 나라가 뭔 살지. 우연히 어린 학생들이 한국에 돈을 벌러온 외국인 노동자 커플을 비웃으며 무시하는 것을 목격하고, 지가 왜 부산 사람이고 깜지 새끼야. 부산에서 살면 부산 사람이다. 한국에 살면 한국 사람이고. 네, 미친 새끼가. 참을 수 없는 분노를 느껴 학생들과 실랑이를 합니다. 남에서 커피를 마시건 숭늉을 마시건 네가 와 지랄이고. 이때 스리랑카에서 일하러 온 노동자 남성을 아누팜이 연기했죠. 2014년 개봉한 국제시장이 아누팜 트리파티가 한국에서 데뷔한 첫 작품이었습니다. 그럼 부산 사람 부산만 쓰지. 그럼 서울만 쓰나? 지금 집에 있으면 안 된다니까. 어서 나가. 어서. 1년 전 살해당한 아내와 연락이 되어 어떻게든 아내를 살리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주인공의 이야기를 다룬 영화 더 폰. 배우 손현주가 연기한 냉정한 변호사 고등호는 그의 친구 광현을 정보원으로 두고 있는데요. 아, 커피. 블랙으로 다시. 정보원 광현의 외국인 노동자 조수 찰스 역을 또 아누팜이 맡았습니다. 나온 장면은 모두 주인공 손현주에게 커피 셔틀을 하는 장면뿐입니다. 커피. 블랙. 아, 땡큐. 목욕탕에서 미끄러져 머리를 다쳐 기억을 잃고 자신의 신분을 강탈당하여 루저의 삶을 살게 된 형욱. 백수 날건달 윤재성이 자신의 신분이라 생각하고 자신에 대해 좀 더 알아보기 위해 이웃집으로 향하는데, 여보세요? 저 위에 사는 사람입니다. 아, 아닙니다. 아, 헬로. 불교요. 저 불교라고요. 아, 불교. 아, 불교. 저도 불교인데. 불교. 이때 이웃집에 사는 인도 남자가 바로 아누팜입니다. 종교 권유인 줄 알고 불교를 믿는다고 말하면서 문을 그냥 닫아버리는데, 아마도 이 불교를 믿는다는 대사의 맛을 더 잘 살리기 위해 인도 출신 배우를 캐스팅한 게 아누팜이 이 작품에 출연하게 된 결정적인 계기가 아니었을까 생각해봅니다. 신고 내용은요, 안남 시장님을 불법 감청하는 차량을 잡아뒀습니다. 신속히 출동해주세요. 아이, 개부대 같은 새끼 모르니. 잔혹한 박성배 안남 시장의 부하 선모가 검찰들을 처리하기 위해 외국인 노동자들로 위장한 패거리들을 부르는데, 정말 순식간에 슬쩍 나오고 이후 어떻게 죽었는지 살았는지도 나오지 않지만, 아누팜 트리파티가 이 패거리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아, 파란색 마스크를 쓰고 있었네요. 우르크에 갑자기 발생한 지진. 이 지진으로 발전소가 붕괴되는 등의 사고로 많은 사상자가 발생하는데, 이때 송혜교가 연기한 주인공 강모연에게 치료받는 환자 중 한 명이 또 아누팜이었네요. 태양의 후예 공식 홍보 포스터 이미지는 강모연의 신발끈을 묶어주는 유시진 대위의 장면인데, 그 끈달린 작업화를 준 인물이 바로 아누팜이었죠. 아, 그, 나 대신 재영이한테 좀 붙여줘요. 이자도 제 때문에 내는 놈이 오빠 노릇은 하고 싶네. 걘 제대로 살아야지. 2PM 출신 배우 이준호가 연기한 주인공 강도와는 막역한 사이였던 수키아의 맘의 죽음. 그녀를 그리워하는 사람들이 한자리에 모이는데, 그 중에 아누팜도 있습니다. 수키아의 맘은 돌아가시기 전 돈이 없어 병원에 가기 힘든 사람들을 도왔는데, 아누팜이 맡은 단역 캐릭터 역시 그런 수키아의 맘의 도움을 받았던 것이죠. 오늘부로 미라의 법률 대리인은 최 변호사님입니다. 변호사님이 우리 미라를 맡아줘요. 영화 침묵에서도 아누팜이 아주 잠깐 1초 정도 나오는데, 이 배역의 이름과 또 그 역할이 어떤 역할인지 이 영상에서 말하면 영화의 주요 부분 스포일러가 되기 때문에 이 영상에선 따로 알려드리진 않겠습니다. 그냥 영화 침묵에도 나왔다는 거.
인도 천여다. 영화 심장박동 조작극은 오징어 게임에 함께 나왔던 지영 역의 이유미가 주연인 영화인데요. 믿기지 않는 신비한 경험을 통해 우연히 네팔의 전설 속 아이템을 손에 넣은 주인공 혜은. 네팔어를 몰라 이 물건과 함께 얻게 된 설명서를 해석하기 위해 네팔 식당 사장을 찾아가 그 해석을 부탁하는데 이때 네팔 식당 사장이 바로 아누팜이었습니다. 이거 우리 네팔인 전설 속에 전해오는 물건입니다. 사람 심장 컨트롤합니다. 이 봉침 도파민 옥시도신 있어요. 사람 러브합니다. 이걸 레벨 업하면 심장 빨리 집니다. 신종 마약에 대한 수사를 하는 두 주인공. 외국인이 운영하는 타투샵에 정체를 숨기고 탐문을 하는데 이 과정에서 정체를 들키고 이들을 처리하기 위해 불량배들이 엄습해오는데 이때 이 불량배들 중 한 명이 또 아누팜이었네요. 언제 그러셨어요? 슬기로운 의사생활 시즌1 4화에서도 단역으로 나온 아누팜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아누팜은 쓰러진 동료 노동자의 보호자 역할로 등장했습니다. 동료를 살리기 위해선 당장 수술을 해야 하는데 한국 국적도 아니고 경제적으로도 넉넉치 않아 난감한 상황에 처한 현실적인 외국인 노동자의 연기를 보여줍니다. 자, 오늘도 한번 벌어볼까? 지구를 넘어서 인류의 우주 개척 시대를 연 UTS의 제임스 설리반 회장에겐 비서가 한 명 있는데 뒷모습만 보면 아주머니 같지만 Mr. James Sullivan. 아누팜입니다. Anti-gravity spare. A special forces squad have failed to catch. 판치샷 니드비샤라다. 타다부드호. 라르와 푸르와 우드베탐 라르와 발라샤 프라비르툼 락탐 차 크리스나암 차크슈 아드지나트. 제8일의 밤은 2500년 전 부처님이 악한 요괴의 힘의 원천인 두 눈을 뽑아 동쪽과 서쪽의 끝에 각각 떨어뜨려 봉인했다는 프롤로그로 시작하는데요. 이 산스크리트어 나레이션을 바로 아누팜이 맡았습니다. 아무래도 인도에서 가르침을 설파한 부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주는 방식이기 때문에 고대 인도어 나레이션 컨셉이 나왔을 테고 그 컨셉을 위해 인도 출신인 아누팜이 이 나레이션을 맡게 된 것으로 보여집니다. 연달아 소개한 승리와 제8일의 밤은 모두 넷플릭스를 통해 공개된 넷플릭스 작품인데요. 오징어 게임까지 하면 아누팜은 3연속으로 한국의 넷플릭스 작품에 출연하게 된 셈입니다. 또한 대부분의 작품에서 아누팜은 외국인 노동자 단역으로 출연한 걸 알 수 있는데요. 인도 출신 배우가 인도와 적대 관계인 파키스탄 캐릭터 배역을 하여 논란이 되기도 했는데 파키스탄뿐 아니라 인도와 가까운 스리랑카나 태국, 네팔 사람으로 나온 경우도 있었습니다. 연기는 물론 한국어 또한 잘하는 배우를 섭외하려다 보니 분명 한계가 있었을 테고 그러는 와중에 국적은 다르지만 그나마 아누팜이 어느 정도 조건에 부합했기 때문에 부득이하지만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여러 국가의 캐릭터들을 맡을 수밖에 없었던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까지 대부분의 출연이 단역이었지만 오징어 게임 알리 역을 통해 제대로 전 세계의 눈도장을 찍은 아누팜 트리파티. 앞으로 단역만이 아니라 더 멋진 주인공 배역으로도 만날 수 있기를 바라봅니다. 그럼 지금까지 미노타우루스였습니다.